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의 수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요즘 무더위와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006년에 개봉했던 최동원 감독의 대표작이죠. 타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면서 선풍기 소리라든가 바깥에 비 소리라든가 좀 소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타짜는 원고 읽는 그 어색한 말투로 녹음할 것 같습니다. 자, 타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6년 9월 28일 날 개봉을 했고 18세 관람가 139분짜리입니다. 당시에 684만 관객이 들었었고요. 스크린 숫자가 몇 개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492개 혹은 1302개? 하여튼 뭐 2006년에 18세 관람가인데도 684만에 들었다는 거. 이 원작은 다들 아시다시피 허영만, 김세영 작가의 만화 타짜 1부 지리산 작두편입니다. 주인공 고니가 작두칼을 무기로 항상 지니고 다니죠. 허영만 씨는 그림 작가고 김세영 씨가 글 작가인 걸 알고 있는데 이 타짜 같은 경우는 김세영 작가의 영향이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에도 유효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출은 최동원 감독이 했고요. 범죄의 재구성으로 장편 데뷔를 하신 다음에 찍은 영화가 타짜인 거죠. 타짜 다음에 이제 전우치를 찍었고 촬영은 최영환 감독님이 하셨는데 이후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타짜, 전우치, 도둑들, 베를린, 베테랑, 국제시장, 모가디슈 뭐 이런 영화들로 촬영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편집하신 분이 신미경 씨인데 영화 싱글즈라는 게 있었죠. 그걸로 데뷔하시고 그다음 계속해서 최동원 감독 영화와 하고 있고요. 편집상을 수상하신 거는 타짜, 세븐데이즈, 더 킹 이 영화들로 편집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계속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출연은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이수경, 김웅수, 김윤석, 김정란, 조상건, 백도빈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조상건 배우는 이제 너구리라는 캐릭터를 하셨고 그런데 23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조승우 씨가 80년생이니까요. 당시에 27살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 영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수 배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주인공 역할이고 장르물에서 주인공의 무게를 잡고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티가 없어서 놀랐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27살이 이런 연기를 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7살 남자 배우 중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는? 그리고 김혜수 배우가 70년생이고 당시에 37살이거든요. 정말 압도적인 미모를 보여주시죠. 제가 나이가 들고 영화를 또 다시 보니까 당시에 김혜수 배우 미모는 압도적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윤석 씨가 아귀 역할로 나오죠. 타짜에서 얼굴을 아주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이후에 전우치, 뭐 도둑들 계속해서 출연하게 되죠. 아, 최동원 감독이 가장 최신작이었던 외계인이 쫄딱 망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요 당시만 하더라도 장르 영화를 정말 잘 찍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점점 이제 배우나 이제 캐릭터들한테 의지하는 그게 좀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탄탄하게 짜여진 서사 구조 위에 그런 재미난 캐릭터들과 대사들, 뛰어난 연출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대중적으로 흥행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매력들이 점점 사라졌죠. 저는 그게 도둑들 때부터 조금 아쉬워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청룡영화상에서 3관왕을 했는데요. 여우주연상, 촬영상, 인기스타상, 대중상에서는 남우조연상, 김윤석 씨가 타셨고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잠깐 읽어볼까요? 이거 포털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남루한 삶을 사는 고니는 어느 날 가구 공장 한켠에서 박무석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게 되고 3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 그리고 누나가 이혼하고 온 위자료 그것을 다 날려버리고 말죠. 전문 도박꾼 타짜들의 기술에 놀아난 것이고요. 그 후에 고니는 박무석 일행을 찾아 나서게 되고
도박으로 시비가 붙은 한 창고에서 인천이죠. 우연히 전설의 타짜 평경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잃었던 돈의 5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전설의 타짜 평경장과 함께 동행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평경장이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고니가 복수의 여정에 올라타게 됩니다.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 이거 지금 넷플릭스에서 다시 봤거든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량이 꽤 길어서요. 제가 빨랑빨랑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자, 드디어 타짜를 녹음하게 됐는데요. 언제나 이 영화를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아, 이 정도 명작은 단순한 후기나 좋았던 점, 뭐 아쉬웠던 점, 그런 리뷰 말고 이 영화를 봤을 때왜 관객들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즉, 영화의 어떤 요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관객의 감정을 뒤흔드는가라는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그동안 녹음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뭔가 영화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몰랐던 거죠.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고. 예전에 타짜를 봤을 때는 영화가 무협 세계관을 잘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출도 물론 좋았고요. 근데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았을 때이 영화 속 캐릭터들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희망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세 가지 요소, 무협적인 요소, 연출, 캐릭터, 이것들을 잘 버무리면 영화가 어떤 모습으로 관객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조금은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서야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봐도 이만한 영화는 잘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무협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무협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무협 영화, 무협 만화, 무협 소설을 딱히 많이 접했던 건 아닌데, 영화 타짜를 보았을 때 무협 세계관이나 무협 서사가 영화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협 영화라고 들으면 옛날 홍콩, 중국의 한물간 무협 영화를 떠올리기 쉬운데, 뭐 장풍 쏘고 이런 거죠. 사실 무협 장르는 동양의 서부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무협 장르는 서부극과 비슷한 면이 많다. 복수의 감정이 주로 나오고, 은둔 고수가 있기도 하고, 잔혹한 세계 안에서 의리 있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타란티노 감독의 킬빌을 생각하시면 아마 납득하시기 쉬울 겁니다.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는 이혼을 하고 돌아온 누나의 이혼 위자료를 도박판에 쏟아붓다가 전부 잃게 됩니다. 이 시간 배경이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이전으로 보이는데, 고니가 처음 도박에 돈을 잃었을 때, 그렇다면 1990년대 초반이겠죠? 제 기억에 있다만 해도 이혼한 여성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여성이 의지할 건 돈밖에 없다고 봐도, 뭐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극중에 고니 어머니의 대사로 위자료는 손도 대지 마라 라는 말을 삼촌에게 하게 되죠. 자기 딸인 고니의 누나의 인생에 있어서 기댈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누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돈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산동네로 보이는 고니의 집에 누나가 오는 장면인데요. 평상에 누워있는 고니를 누나는 저 멀리 아래에서도 알아보고, 고니야 하고 고니 이름을 부르고 환히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고니의 누나는 정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동생 고니를 보고 느꼈을 겁니다. 이제 괴로웠던 지난날을 잊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의 품에서 새 시작을 할수 있다는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이런 누나의 돈을 고니는 훔쳐서 도박판에 쏟아 부은 겁니다. 심지어 이불장에서 누나의 위자료 돈을 훔치는 고니의 표정은 도박으로 한탕 올리고 싶은 욕망에 들끓어서 환히 웃고 있습니다. 아, 그때 연기 진짜. 그 돈을 전부 잃고 고니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고독한 주인공. 앞서 말씀드렸죠. 그 돈이 그 누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도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돌아갈 데가 없는 고독한 주인공. 이런 주인공이 어렵게 스승 평경장을 만나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타짜 능력. 극 중에서 평균장은 사람들을 속일 때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삼촌이라 부르게 하죠. 그러면서 서로 꽤나 살가운 가까운 관계를 극 초반에 보여줍니다. 평경장에게는 이미 보디가드가 있었습니다. 고니에게 그를 이기고 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이 보디가드는 따로 집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보디가드는 평경장이 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는데 고니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도 평경장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합니다. 이른바 내제자 격인 거죠. 이창호 바둑기사가 조훈현 기사 집에서 내제자로 바둑을 배웠듯이 말이죠.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다고 가르침을 줬던 평경장이 왜이 고니는 집으로 들여서 같이 살았을까요? 그만큼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 제자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족을 버리고 온 고니가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것과 같죠. 극 중에서 평경장은 자신의 신호를 무시하고 정마담과 한패를 먹은 고니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을 멀리하라는 것과 도박에 더 빠져들기 전에 손가락을 자르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가르치죠. 자신의 곁에 두고 함께 더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평경장은 진심으로 고니를 아껴서 그런 충고를 합니다. 이 점은 정마담과 다르죠. 정마담은 고니를 계속 돈벌이에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렇게 고니를 아꼈던 평경장이 죽습니다. 초반에는 악귀가 죽인 걸로 나오죠. 여기서 무협서사 특유의 복수서사가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복수의 감정을 주인공 고니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또그 주인공 고니의 복수 감정을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많은 장면으로 밑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다소 감각적이고 유쾌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복수의 감정을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었던 거죠. 단순한 스승 제자 사이를 떠나서 이미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도 계속 주고 물 뿌리면서 서로 놀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초중반에 고니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거울이 등장합니다. 거울에 비친 고니의 표정이 나오는 거죠. 처음 거울이 나왔을 때 고니는 누나의 위자료를 훔치는 자신의 모습이 비친 방 안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환히 웃습니다. 도박으로 한바탕 놀 생각에 신나 죽겠는 거죠. 두 번째 거울이 나왔을 때는 고니는 평경장의 충고에 따라 역사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자르다 말고 거울을 보면서 영화에서는 관객들을 보면서 마치 너와 나의 욕망이 같지 않냐? 라는 식으로 내 말을 너도 이해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써서 능력도 이제 각성했으니 타짜 기술도 익혔으니까 도박판에서 한번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대사를 하게 되죠. 그런 뉘앙스에. 이두 장면 모두 자신의 욕망에 도취된 상황입니다. 그것을 거울이라는 소품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 거울이 나올 때 고니는 이전 두 번과 달리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평경장을 죽인 악귀를 찾겠다고 정마담에게 말하죠. 그의 오른손은 뭔가가 깨진 파편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손이 중요한 타짜인데 손을 다치면서까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스승 제자 관계가 아니죠. 가족입니다. 여기서 화면은 이전 두 번의 거울 장면과 달리 고니가 거울의 정면으로 비친 모습이 아니라 정마담을 바라보며 말하는 옆모습이 거울에 흐릿하게 담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의 욕망과는 다른 동기가 고니에게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셈이죠. 따라서 이후 영화의 서사와 인간관계와 감정선은 모두 이 복수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영화에서 악의의 대사로도 나오고 저도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는 무엇보다 순수한 감정입니다. 이 복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을 게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복수를 하면서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죠.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복수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감정인 복수의 대상이 되는 악당들은 강하고 악하고 집요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수가 이루어진 후에 관객들은 쾌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즉, 복수의 서사 끝에 영화적 감흥을 크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 복수의 정당성은 물론 복수의 대상인 악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사실 모든 영화,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의 대척점에 있는 악당이 중요하죠. 너무 허술하면 재미가 없죠. 자, 복수의 정당성은 이미 영화 초반에 밑작업을 해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악당은 누구일까요? 영화에서 악당은 표면적으로 악귀, 실질적으로는 정마담,
의미적으로는 돈그 자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이세 악당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꾀에 속아 손이 망가지고 정마담은 경찰에 구속됩니다. 돈은 권위에 의해서 불에 타버리고 말죠. 이세 악당은 모두 너무나 강력하고 악하고 집요합니다. 권위는 영화 결말에서 악의와 도박으로 붙지만 악의의 속임수를 전혀 간파내지 못합니다. 이 악의라는 악당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무협 속의 초고수인 셈입니다. 정마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권위도 버리는 그런 악당이고요. 정마담은 표면적으로 자신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편경장에게 복수를 한 것이라고 너구리에게 말하지만 극중에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권위가 돌아갈 곳을 없애버려서 영원히 그 권위를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편경장을 죽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든 소유욕이든 뭐 물욕이든 정마담은 앞서 영화 초중반에서는 권위가 다칠까봐 악귀와 만나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반면에 결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귀와 권위를 만나게 합니다. 뭐 악귀의 협박이 있긴 했지만요. 정마담은 어쩌면 이 영화의 소재로 쓰인 도박을 단순히 흥미 요소로 보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이 넘쳐 흐르는 관객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관객들도 악당인 악귀하고 권위하고 얼른 만나서 한판 붙었으면 하거든요. 그 캐릭터가 다칠 수도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재미거리를 더 보고 싶은 거죠.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정마담은 꽤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영화 내내 김혜수 배우를 예우하듯이 영화는 이 캐릭터의 입체성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장면을 쓰고 있죠. 고니는 스승인 편경장에게 배운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세 악당에게 복수합니다. 아수라 발발타라는 주문이나 뭐 딴돈의 절반만 가져간다라는 것들. 그는 끝까지 스승의 복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단순히 도박과 돈에 중독된 군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수 서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고강렬이 고니에게 묻죠. 예전에 고니를 속여서 누나 위자료를 가져간 박무성만 심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고니는 그 위에 위를 노린다고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 파도가 많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즉, 스승을 죽인 악귀가 목표라고 밝히는 거죠. 이미 그는 스승의 복수를 위한 길을 가고 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박무석과 손을 잡고 곽철룡의 돈을 해먹을 때에도 엿볼 수 있는데요. 끝까지 박무석이 마지막 접선 지점에 나오기를,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곽철룡한테 어떻게 해꼬지 당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박무석이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누나 돈을 그렇게 해먹은 박무석을 말이죠. 물론 영화적으로 박무석은 볼링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속되는 자신보다는 스승을 위한 복수 감정은 고니가 도박 또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방파제가 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정마담의 품에서 뛰쳐나오게 된 계기도 복수니까요. 도박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 평경장인데 평경장을 위한 복수심이 도박판에 완전히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 셈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이 영화에서 고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이런 복수 서사를 통해 고니의 심정이 어떠한지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애용하는 개념인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진 셈이죠. 장르 영화에서도 정서적 요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관객이 영화에 크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서적 공감이란 개념이죠. 뭐 사실 이 영화를 정서 공감 시리즈로 녹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하튼 초중반부터 진하게 엮어온 복수 감정의 밑작업, 강력한 복수 대상, 자신의 입장을 우선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의 복수만을 갈구하는 주인공,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서 복수 서사에 걸맞는 결말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강한 영화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여주는 복수의 쾌감은 일반적인 복수극의 쾌감과는 살짝 다릅니다. 이 점이 이 영화의 특이한 점중 하나인데요. 보통 복수에 성공한 주인공이 기뻐하거나 또는 복수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난데없이 막 눈물을 흘리죠. 내 인생 이거 뭔가 막 이러면서. 영화 타짜는 둘다 아닙니다. 물론 곽철영의 부하가 열차에서 고니에게 복수를 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 복수가 결국은 스스로를 상처 입힌다는 걸 정말 위험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주인공인 고니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영화 결말에서 화면은 오히려 처연하고 쓸쓸하며 외로운 느낌을 관객에게 주는데요.
이건 복수의 허무함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복수의 허무함은 인생의 목표를 잃고 자신의 인생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니까요. 만약 이 결말에서 복수 성공을 강조했다면 고니가 돈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장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정말. 머니 해피엔딩이죠. 또는 복수의 허무함을 강조했다면 고니의 주변에는 고강렬이나 너구리가 없어야 됩니다. 영화 타짜에서 의외로 주인공 고니는 결말을 지나면서 자유로워집니다. 일반 복수극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이 주인공은 자유로워집니다. 고니를 끈질기게 쫓는 곽초롱의 부하도 열차에서 죽고, 고니를 영원히 얽매이게 할 돈도 기찻길에 속절없이 흩뿌려집니다. 이제 복수도 완성한 마당에 고니의 자유를 뺏을 존재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고니는 마치 서부극에 나오는 광활한 대지가 눈앞에, 주인공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혹은 마치 무협 영화에서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 한 조각을 보는 것처럼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니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웃으면서 손에서 놓게 되고 일직선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점, 자유롭게 된다는 거, 또 그러한 느낌과 서사 연출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 이것이 다른 복수극과 이 영화가 다른 점이고 주인공 캐릭터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협 세계관에서 비롯한 복수 서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연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타짜는 그 최동원 감독의 감각적인 분할 화면 편집이라든가 뭐 누아르 분위기 등의 연출이 잘 드러난 영화라고 뭐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얘기는 오늘 방송에서 하지 않고요. 다른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촬영 감독 이름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최양한 촬영 감독. 유승환 감독의 장편 데뷔작 때부터 여러 편 함께 작업을 한 분이고, 유승환 감독의 최근작 밀수에서도 촬영을 맡으셨고요. 아, 밀수에서는 김혜수 배우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 타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정말 밀수 망작이구나. 여하튼 이 촬영 감독님이 최동원 감독과는 타짜, 전우치, 도둑들을 함께 작업하셨고요. 타짜의 연출 중 무엇이 좋았느냐라고 누군가가 예전에 저에게 물었다면 카메라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카메라가 거친 느낌으로 움직이는데 화면은 또 깨끗하게 잡아내죠. 카메라가 거친 느낌을 주더라도 화면이 마구 흔들리지 않고 정제되며 깔끔한 맛을 준다는 말입니다. 딱 포인트만 잡아서 갑자기 줌인하거나 갑자기 옆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영화 내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이 영화 전체에 생동감을, 거친 생동감을 주고 있는데 펄떡거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욕망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카메라 움직임을 받은 캐릭터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관객에게 전해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인천 공장 도박판에서 이제 평경장과 고니가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아직은 설 익은 고니가 작두칼을 휘두르면서 난입할 때 평경장이 고니를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카메라가 평경장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치 반원을 그리듯이 이동하면서 평경장의 얼굴을 가깝게 보여주다가 빠집니다. 평경장에게 고니라는 인물이 각인되는 순간을 영화가 그렇게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1초짜리 평경장 표정을 그냥 딱 삽입하면은 뭐 간단할 텐데, 영화는 그 장면에서 카메라에게 움직임을 넣었습니다. 또 영화 타짜의 카메라는 인물의 마음 상태와 함께 움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캐릭터의 동선을 쫓아가면서 그의 마음 상태를 전달하는 거죠. 고니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고니는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뭐 실제로는 커브도 틀고 뭐 뒤도 돌아갔다가 뭐 쭈그렸다가 뭐 하겠죠. 하지만 카메라는 일직선으로 담고 있다. 영화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강렬과 버스 터미널에서 도망칠 때도 일직선으로 뛰어가고 카메라도 그들과 함께 일직선으로 뛰어갑니다. 깨끗한 화면을 전달하면서 말이죠. 고니의 누나 위자료 돈을 가져간 박무석과 다시 만나 첫 도박을 벌일 때, 고니는 박무석을 엮기 위해 탁자 옆에서 탁자 위로 뛰어올라 일직선으로 발을 내딛고 박무석의 멱살을 잡아챕니다. 카메라는 가로 방향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고니의 이 움직임을 화면에 담아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는 장면인데, 밤새 도박을 하다가
은둔 고수인 짝기가 만나서 또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올 때 어두운 계단을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고니를 카메라는 보여주죠. 이렇게 욕망을 향해 일직선으로 질주하던 고니는 도박이 아니라 살인을 하면서 움직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 곽철웅의 부하 머리를 렌치로 가격하고 차를 전복시켜서 곽철웅까지 죽이는 장면인데요. 이때 차는 도로 옆으로 벗어나서 가드레일을 뚫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살인은 애초 계획이 없었지만 동료인 고강렬을 죽이겠다는 곽철웅의 말을 듣고 살인을 한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살인이 아귀, 원수인 아귀를 불러들여서 복수를 할수 있게끔 만들지만요. 이후 고니는 아귀에게 복수를 한뒤 일직선으로 내달리는 열차에서 손을 놓아서 욕망을 향한 일직선 질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건 고니가 돈과 도박이라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걸 뜻하죠. 이후 영화 엔딩에서 권희는 다시 한번 이걸 관객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자유로워진 거를. 길을 걷다가 아예 뒤를 돌아서 전화부스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직선이 깨지는 거죠, 동선이. 사실 이건 쌍둥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엔딩 장면은. 영화는 중반쯤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짝귀를 만난 뒤에 일직선 계단을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허탈한 마음으로 정처 없이 가려던 순간 권희가 길을 걷는 화란이를 보고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죠. 화란 캐릭터 혹은 화란이를 향한 마음이 그를 욕망의 길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 평범한 생활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탈출구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신의 의지로 택시에서 내리고 자신의 의지로 열차에 매달려 있던 손을 놓아버리고 자신의 의지로 가던 길을 뒤돌아 발걸음 옮기고, 이런 고니의 결단은 도박 영화를 즐겁게 보는 우리 관객의 욕망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종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욕망의 일직선을 달려서 고니가 도박판에서 돈을 막 따는 그런 것들을 더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 관객들은. 하지만 캐릭터는 자유로워졌다.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캐릭터 파트에서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굉장히 지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직선의 움직임이 고니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고 카메라도 함께 일직선을 움직이면서 그 욕망의 느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거칠면서도 정제된 화면이 누아르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는 것도 이 영화가 관객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또 저는 이 영화에서 액션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 영화는 액션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단 실제 액션씬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액션씬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 액션이 있는 장면 이전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쟤네가 붙으면 뭔가 엄청난 한판 벌일 것 같아, 이런 분위기. 또한 액션 장면에서 캐릭터의 감정이 느껴지면 좋고, 되도록 배우의 액션 몸동작 전부가 명확하게 화면에 담겨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녹음한 길복순 방송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러한 것들이 영화 타짜에서 잘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장면들을 한번 볼까요? 고니가 박무석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복수하는 장면에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으로 탁자 위로 뛰어올라서 박무석의 멱살을 잡아채는 장면인데요. 조승우 배우가 꽤 어려운 동작을 해내죠. 탁자 위로 뛰어오를 때 왼쪽으로 한 바퀴 돌거든요, 왼쪽 방향으로. 이때 카메라는 일직선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배우의 액션을 느린 화면으로 깨끗하게 보여줍니다. 이 직전 장면에서 고니는 박무석에게 연전연패하며 위기에 몰린 느낌을 주면서, 뭐 사실은 방심하게 만든 거지만, 박무석이 빈틈을 보여주길 매섭게 노리는 눈빛을 보여주죠.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고니의 액션 장면이 나오고 박무석을 다그치는 감정 표현을 한뒤 경찰 출동으로 도박판이 어그러지자 싱긋 웃으면서 박무석에게 자신이 고향에서 당했던 것처럼 개평을 얼마 쥐어주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분위기 조성부터 캐릭터의 감정까지 매우 깔끔하게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액션씬입니다. 심지어 박모석을 어떻게 속이려는지도 짧은 컷 등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관객을 미리 납득시키죠. 맥주잔을 집으면서 오른손 안에 숨겨둔 화투표 하나를 카메라가 관객에게 보여주고, 또 왼손으로 박무석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그 숨겨둔 화투패를 박무석의 상의 주머니에서 찾은 신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 장면들이 없고 그냥 고니가 박무석의 상의 주머니에서 무작정 화투패를 찾아 들은 장면만 나왔다면 고니의 영리함, 계획성, 복수 감정의 깊이 등이 이 액션씬에서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커트 하나하나 삽입한 게 전체적인 액션씬의 감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덤으로 이 액션씬에서는 고니를 무기로 제압하려는 부하를 제지하고 어이 젊은 양반 신사답게 행동해 라고 말하면서 퇴장하는 곽철룡의 대범함 또는 건달 명예 자부심 뭐 이런 비슷한 것도 엿볼 수 있죠. 사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곽철룡도. 정리하자면 단순히 몸 동작으로 액션 쾌감만을 관객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캐릭터의 감정, 영리함, 성격 이런 것들도 관객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 타짜를 다시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런 실제 몸 액션 씬이 아니라 도박 장면이었습니다. 도박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보면 일종의 액션이다 라고 오버하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평가에 콧방귀를 뀌면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평가는 액션 씬을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의미적으로 액션 좀 안다고 허세 부리는 걸로 보였습니다. 뭐 저도 허세를 부리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도박의 액션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 영화가 도박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흥미진진한 리듬감으로 전달하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다른 타짜 시리즈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영화 타짜에서는 제 기억에 8번, 9번 정도의 도박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도박 장면은 아마 아귀와 고니가 맞붙는 결말부 도박판일 겁니다. 모든 서사와 감정이 한데 집결하는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작 놀란 도박 장면은 곽철룡을 걷어내는 도박판이었습니다. 곽철룡과 두 번째 만난 그 도박판. 즉, 주인공 일행이 몰래 박무석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고니, 고강렬, 박무석, 곽철룡이 각각 소파에 앉아서 10억짜리 게임을 하는 장면 말이죠. 3분 정도 되는 도박 장면인데 정말 지루할 법했던 이 장면을 꽤나 흥미진진하고 리듬감 있는 장면으로 연출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이란 게 캐릭터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적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초반 공장에서 고니가 누나 위자료를 날리는 도박판에서는 화면 분할과 빠른 편집을 통해서 그 지루함을 상쇄시키죠. 반면에 이 도박판, 즉 고니, 고강렬, 박무석, 곽철룡이 등장하는 도박판에서는 카메라가 정말 몇 컷을 제외하면 계속 움직이면서 그 지루함을 상쇄시킵니다. 줌인 했다가 옆으로 미끄러졌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또한 소리가 매우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화투패끼리 부딪히는 소리, 화투가 바닥에 닿는 소리, 지폐가 바스락대는 소리 등등. 또한 마치 로또 당첨자가 없어서 상금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 도박에 건 판돈이 계속 쌓이면서 10억에까지 이르죠. 점점 도박판이 커지면서 이걸 과연 고니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길 건지 집중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도박 시퀀스 이전에 고니는 박무석과 손을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이 나올지 계속 기다리게 만들죠. 여기에 자신만만했던 곽철룡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고 박무석이 술을 먹으려는 걸 곽철룡의 부하가 막는 장면도 살짝 삽입됩니다. 술좀 작작 먹고 정신 차려서 화투 치라는 무언의 경고이면서도 그들의 위기감을 관객에 전달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서사 흐름과 캐릭터의 감정 등 영화가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활용하고 종합해서 영화는 관객에게 이 장면을 흥미진진하고 리듬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액션씬 내용과 뭔가 비슷하죠? 잠깐 부차적인 걸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이 판을 이긴 고니가 접선 지점에서 박무석을 기다린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더큰 복수를 위해서, 스승을 위한 복수를 위해서 박무석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좀 적당히 풀어버린 거죠. 이 도박판에서 고니는 자신에게 높은 패를 주지 않고 아주 낮은 패를 줍니다. 대신 판돈을 크게 거는 배짱을 부려서 곽철룡에게 이깁니다. 저는 이게 자신과 손을 잡은 박무석을 안전하게 만들려는 고니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니와 곽철룡은 결국 화투패 싸움이 아니라 배짱 싸움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박무석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되는 거죠. 배짱은 곽철룡이 못 부린 거니까. 만약에 박무석이 실수했거나 배신을 했다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고니에게 높은 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판을 이겨버리니까 박무석이 배신한 게좀 숨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고니의. 그러나 건달 신사 곽철룡이 누굽니까? 달거리 생활 17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입지전적인 깡패 아닙니까? 박무석이 배신했으면 금세 알아채 그를 죽여버리고 고니까지 죽이려 하죠. 영화는 관객이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흥미진진한 서사의 흐름을 보여주죠. 지금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요. 그래도 액션 파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니가 렌치를 휘둘러서 살인을 하고 곽철용과 함께 차량이 전복되는 장면인데요. 이른바 차량 액션씬이죠. 제 액션 취향은 이제 컷을 많이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배우의 몸동작이든 차량이든 동작과 움직임 전부가 되도록 하나의 화면에 많이 길게 명확하게 담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 차량 전복 액션씬은 그 반대입니다. 컷이 짧게 짧게 잘려있고 무슨 움직임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카메라를 마구 흔드는 컷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량 액션씬 정말 좋아합니다. 액션 전문 유튜버이신 제키팍님께서 김지훈 감독의 영화 인랑편을 녹음하실 때그 영화의 액션 편집을 비판하시면서 액션 서사라는 개념을 사용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당시 방송편은 사라지고 최근 수정판 버전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전달해 드릴 수가 없고요. 또 사실은 그때 사용한 개념이 액션 서사라고 부르셨는지 그것도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액션 서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객체, 뭐 사람이든 차량이든 소품이든 한 객체가 동작을 보여줄 때그 동작의 의도와 목표, 이것을 액션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액션씬은 그 액션 서사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화면에 명확하게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액션 서사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액션씬에서 편집이 중요해지죠. 저는 이제 쾌감 위주로 액션을 설명하는 편입니다만 이분 제키팡님은 편집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실제 편집을 바꾸면 이렇게 액션씬이 바뀐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죠. 정말 무림의 고수 같은 분인데 여하튼 이 액션 서사를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컨대 영화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펀치를 날린다면 그 펀치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의도가 명확해야 하고 상대방과 펀치의 움직임 즉 액션이 화면에 그 의도대로 명확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의도가 얼굴 부위를 180도 돌아가게 한다는 거라면 그 펀치로 얼굴 부위를 180도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그 의도대로 명확하게 화면에 구현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상대방에게 마동석의 강한 펀치가 날아가고 180도 얼굴이 돌아가는 그런 리액션이 화면에 명확하게 구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액션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액션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액션 장면에서는 액션 쾌감을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액션 서사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타짜의 차량 액션씬으로 돌아와 보죠. 이 액션씬의 의도는 차를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곽철영이 죽을 만큼 차를 전복시킨다, 입니다. 그렇다면 화면은 그 의도대로 가드레일을 명확히 보여주고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안에 탄 사람이 죽을 만큼 강하게 차량이 전복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영화의 편집은 이걸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앙선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부딪혀 날려버린 식으로 고니와 곽철용이 탄 차량이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가속하는 중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이걸 슬로우 화면으로 처리해서 관객의 눈에 각인시켜버리죠. 그리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가드레일을 보여주고 앞부분이 파손된 이 차량이 가드레일을 향해 빠르게 달려드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컷컷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얼마나 강하게 전복되는지, 즉 차량에 탄 곽초령이 죽을 만큼 전복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초 안에 6개의 컷을 넣고 그중에 5개의 컷에 카메라 각도와 거리를 달리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5개의 컷에서 차량이 계속 전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마치 곽초령이 죽은 것을 암시하듯이 천천히 차량이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이 액션씬은 모두 약 14초 안에 끝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컷 외에도 다른 여러 컷이 짧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짧은 컷들에서도 카메라는 뭐 줌인, 줌아웃, 무빙,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쫓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죠. 저는 이 모든 컷들이 이 액션씬의 액션 서사, 즉 액션의 의도와 목표를 훌륭하게 관객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드레일에 부딪히기도 전에 이미 차량이
전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장면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뭐 적어도 제게는 정말 좋은 차량 액션씬으로 느껴져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량 액션씬뿐만 아니라 영화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액션 장면들이 이렇게 액션 서사를 말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 정말 단어 그대로 훌륭한 액션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이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 외모, 그리고 정말 찰진 대사들, 알차게 들어있는 화면 연출뿐만 아니라 여러 짧고 긴 액션 장면에도 정말 초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영화가 그 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영화는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또 액션 장면에서는 액션 서사를 잘 살리는 연출을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영화의 과몽을 전달하고 있다. 자, 캐릭터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이제 마지막 파트고요. 네, 여기까지 청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짧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자, 고니 캐릭터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영화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희망을 모두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니가 거울을 통해 보여줬던 표정들이 모두 우리가 이 도박 영화를 보며 짓고 있는 표정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니가 영화 끝까지 인간성을 유지하고 결국은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천천히 살펴보죠. 영화에서 고니 외에도 욕망에 마음이 뺏긴 캐릭터들이 몇 나옵니다. 정마담도 그중 하나입니다만, 아이 병원비로 도박을 하는 교수, 대낮부터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는 고등학교 선생, 이런 캐릭터가 나오죠. 고니는 애초에 평경자에게 자신이 잃었던 누나 돈의 5배 정도를 따면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니는 정마담과 처음 엮인 도박판에서 그 돈을 따죠. 그래서 평균장은 열차를 타기 전에 승강장에서 고니에게 손가락을 자르라고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돈 이제 따지 않았느냐? 라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평균장은 고니가 앞서 말한 교수나 고등학교 선생처럼 혹은 정마담이나 짝기, 평경장 자신처럼 영원히 욕망에 취해 도박판을 전전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경고한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타짜들은 고니에게, 주인공에게 너도 곧 인생 막장에 다다를 거야. 손이 잘리고 귀가 잘리게 될 거야. 라면서 비웃으면서 저주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도박판에서 봐왔던 그냥 웬만한 타짜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을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심지어 전국구 3대 타짜라면 평경장, 짝귀, 아귀 모두 인생 끝이 좋지 못했죠. 누구보다 타짜의 숙명을 잘 아는 평경장은 누구보다 고니를 아끼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고 예전 일반 생활로 돌아가라고 거칠지만 친절하게 충고를 해준 것이죠. 그러나 고니는 욕망에 취해 돈이 벌리는 재미에 취해 스승의 충고를 거부하고 일직선으로 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주하는 고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살아서 고니에게 충고했던 평경장은 죽어서도 고니를 돈의 욕망으로부터 보호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경장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고니로 하여금 돈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 스승을 향한 복수의 여정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영화는 이것을 청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관객에게 알려주는데요. 우선 정마담이 저 남자 내가 가질 수 없는 건가? 라는 나레이션을 하죠. 이거는 사랑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겠지만 고니를 수족처럼 부리면서 계속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정마담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단속에 걸리면서 고니는 시각적으로도 정마담의 품에서 벗어나 복수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죠. 고니는 도박장 단속 에피소드에서 고강렬과 함께하게 되고 고니의 파트너가 정마담에서 고강렬로 바뀌게 되는데요. 남원으로 나오죠. 고향이 갔다고 말한 고강렬과 그후 계속 함께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스승의 원수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영화 속에서 그 흘러간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죠. 이 고강렬이란 캐릭터는 고니가 인간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조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영화에는 평경장이나 짝퀴 같은 타짜들이 도박판의 격언처럼 들려주는 말이 나오죠. 야수성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다. 눈을 보지 마라.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등등.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건 인간성을 버리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물론 짝퀴가 말한 눈을 보지 마라는 격언은 타짜 기술이 들킬 걸 방지하라는 뜻이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전달되는 눈을 감추고 사는 게 타짜의 숙명이란 뜻이기도 하죠.
이런 인간성을 버리라는 격언들은 타짜의 길을 걷고 있는 고니의 숙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강렬이란 캐릭터는 고니의 인간성을 유지시켜주는 존재인 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죠. 고니는 단지 고향이 같다는 말만으로 고강렬과 동료 관계를 맺었고, 고향 누나에게 보낼 돈을 맡기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고강렬이 잡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애초에 정마담은 고니의 돈이 숨겨져 있는 차량을 훔쳐와서 고니를 자신의 도박장으로 다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 고니는 그것보다는 고강렬과 악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정마담이 만든 도박판에 뛰어들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즉, 의리와 복수심 때문에 움직인 거죠. 돈과 명예보다는 의리와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서부극의 주인공 또는 무협세계의 주인공 같지 않나요? 관객의 욕망에 투영되었던 고니는 이렇게 욕망에서 벗어나 탈출할 수 있다는 걸 관객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서사적으로 복수라는 소재를 활용했지만요. 우리 마음에는 돈에 끌리는 욕망과 그럼에도 돈에 먹히면 안될것 같은 윤리성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지금까지 영화를 보는 우리 관객의 표정은 욕망의 꽃밭이었습니다. 비윤리적인 도박판 장면을 재밌다고 소비하고 타짜 기술로 돈을 따고 아름다운 정마담과 유희를 즐기는 고니를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장면들을 즐겼죠. 그러나 영화는 영화의 서사와 주인공 캐릭터는 그것에 반발하듯이 그런 욕망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악의와 붙는 결말부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악의는 자신이 어떻게 지게 된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오한마에 부서지는 순간에도 말이죠. 왜냐하면 기술을 썼으면 자신이 이길 패를 갖는 게 상식인데, 고니는 그 반대로 지는 방향으로 기술을 썼거든요. 악의한테 굿땡을 주잖아요. 도박판을 이겨서 상대를 파멸시키는 욕망밖에 모르던 악의는 지는 기술을 쓴 고니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은 고니는 이미 그 전에 곽철룡과 붙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기술을 쓴 적이 있죠. 여하튼, 여기에서 고니는 악의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의와 달리 고니는 그저 도박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겨서 스승의 복수를 갚고 동료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악의에게 이긴 고니는 스승의 가르침, 즉, 딴돈의 절반만 가져간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건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고니가 그돈 전부를 가져가는 그 욕망에 취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영화 초반에 고니가 스승의 신호를 어기고 정마담에 붙어서 돈을 왕창 딴 그런 장면과 대조되는 느낌이죠. 그때는 욕망에 취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심지어 이 결말부 장면에서는 남은 돈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이건 스승을 죽인 정마담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의미상 악당인 돈그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돈의 불을 지르기 전에 고니는 정마담을 추궁합니다. 정마담이 평경장은 오른팔이 잘려 죽었다고 도박 중에 말했는데 그건 정마담이 알리 없는 사실이거든요. 알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그놈이 범인이라는 거죠. 고니가 정마담을 추궁할 때 정마담이 고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돈부터 챙기자 라면서 타이릅니다. 이미 도박판에서 이겼고 한 패인 너와 나는 몸이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돈을 챙기자. 이미 죽은 사람 죽은 거고 뭐 어쩌겠어 이런 말인 거죠. 그러나 돈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미 복수의 여정에 올라타 있는 고니에게 그 말, 돈부터 챙기자라는 건참 가소롭고 가당찮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니는 이 자리에 돈이 아니라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니는 돈부터 챙기자고 라고 되물으면서 돈의 불을 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의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야, 진정하고 우선 돈부터 챙겨.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아, 물론 제가 복수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사, 돈부터 챙기자고? 라고 되묻는 조승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증오에 활활 불타는 감정이 아니라 온몸에 복수심의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불에 타기 시작할 때 정마담은 비명을 지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정마담과 똑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더 얼만데. 그러니까 내 모습이 정마담이구나 싶더라고요. 몇 번이나 이미 봤던 영화이고 몇 번이나 봤던 결말이지만 볼 때마다 그렇게 불에 타는 돈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곤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도박 영화에 깊게 몰입하고 있는 관객을 영화가 윤리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명을 지르는 장마담을 보면서 고니는 그 장소에서 떠납니다. 이때 고니가 살짝 웃죠. 그러나 영화는 이 장면에서 경쾌하거나 유쾌한 기분을 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줍니다. 음악도 그런 느낌이죠. 이건 욕망에 취한 인간 군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욕망에 취해 있는 혹은 욕망에 도취되어 인간성을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박판에 뛰어든 다른 타짜들처럼 정마담도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마지막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고뇌를 죽이려 됩니다. 평경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쁜 칼이었던 정마담이 그저 살인자로 전락하는 순간인 거죠. 복수에 성공한 자의 승리감보다 복수의 대상이자 게임에서 진 자들을 조명함으로써 관객 스스로의 욕망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지점이 영화 타짜의 특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역사 앞까지 태워준 너구리에게 고니가 돈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이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너구리는 그 돈을 거부하면서 나도 평경장한테 빚이 있어 라고 말하죠. 고니를 진정으로 평경장의 제자로 인정하는 느낌도 들고 너구리도 평경장을 위한 복수에 동참했다는 느낌도 주죠. 뭔가 좀 의리의 파트너랄까? 여하튼 너구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고니는 고맙다는 의미로 돈을 너구리의 옷에 넣어줍니다. 이 아수라장 같은 욕망의 카오스 영화 타짜에서 염치와 의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았습니다. 여하튼 고니는 열차를 탄 뒤에 곽촌영의 부하에게 피습을 당하지만 용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열차 바깥에 매달리게 되죠. 정확히 말하자면 돈이 든 가방의 어깨끈이 열차 부속품에 걸렸고 고니는 그런 가방을 붙잡아서 열차 밖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니는 한참을 애쓰죠. 그러나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방이 찢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돈이 바람에 날려 쏟아집니다. 이제 고니 거지되는 겁니다. 흩날리던 돈을 몇 초가량 바라보던 고니는 천진난만한 조승우 배우 특유의 웃음을 보여주면서 가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고 열차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관객은 고니가 가방 덕에 겨우 열차에 매달려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 아닐까요? 돈이 든 돈가방, 즉돈 때문에 고니가 일직선으로 폭주하고 있는 욕망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니라는 캐릭터가 그 장면에서 웃으며 손을 놓아버리고 서사적으로 고니는 끌려가지 않고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제 기찻길에 쏟아지는 자신의 돈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부질없구나 라고 생각한 고니가 허탈한 마음에 가방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초탈한 것 같은 웃음을 짓고요. 아마도 이두 번째 해석이 더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 욕망에 따라서 첫 번째 해석, 즉 욕망이 돈가방을 이용해서 고뇌를 끌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된 거다. 그런 저의 해석에 제 판돈 전부와 관절염이 있는 제 오른손을 걸겠습니다. 여하튼 고뇌는 이렇게 자신을 끌고 왔던 모든 것들, 복수, 돈, 욕망 등에서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가끔 사람에게는 절벽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고 더 나은 삶, 더 좋은 나 자신을 만나고 싶지만, 단지 절벽에 매달린 그 손을 뗄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쳇바퀴처럼 빙빙빙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해석에 따르면 고니는 그 용기와 결단을 보였고 결국 자유를 얻은 겁니다. 누나의 이혼 위자료 돈을 훔쳐서 도박판에서 날린 뒤로 단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 말입니다. 이제 돈이든 욕망이든 죄책감이든 복수심이든 상관없이 고니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며 살수 있습니다. 영화 엔딩 시퀀스에서 그는 여전히 카지노로 보이는 도박판에 있지만 이제는 여유롭고 한적하게 그저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메라 움직임도 조금 더 편안하죠. 고니가 욕망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젠 자기 마음대로 일직선의 방향을 되돌아 거슬러서 전화 부스로 향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때 고니는 화란이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절벽에 힘겹게 매달린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걸 놓을 용기도 없고 절벽을 타고 다시 올라갈 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당신도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정신없는 망아지 같았고 욕망이 한가운데 빠져 허우적댔던 이 곤이라는 캐릭터도 그걸 해냈다고, 그러니 당신도 해낼 수 있다고 관객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우리의 욕망을 보여줬다가 엔딩에서는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이 더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총평입니다. 저 화면에 없는 것을 머릿속에서 확장시켜서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는 것을 제가 좀 평소 욕을 해왔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한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 명작을 어떻게 관객에게 감흥을 전달하는지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무협 세계관과 비슷한 서사 구조에서 복수를 위한 서사와 감정이 시작되고 또 그걸 잘 살리는 연출 및 편집,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욕망에 먹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결국은 자유롭게 되는 캐릭터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잘 드러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첨부해야 되겠네요. 영화 결말부에서 고니와 아귀가 붙는 도박판을 분석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적 분석은 아니고 상황 분석인데, 이미 그 글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석 글에서는 고니와 아귀가 붙은 그 장면에서 그냥 서로 화투패만 주고받다가 갑자기 고니가 기술 써서 아귀가 덫에 걸린 게 아니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일단 정마담, 고니, 아귀, 호구사장 이렇게 넷이 한 판을 벌일 때 고니는 아귀에게 연전연패하죠. 아귀의 기술에 고니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면에는 아귀가 기술을 쓰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귀가 기술 썼는지 너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첫째는 고니가 꼭 아귀보다 바로 아래 등급의 패로 집니다. 8끝에 9끝, 3땡에 4땡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져요. 영화 초반부터 나왔던 타짜가 상대를 이기는 방식이고 아귀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유는 고니가 아귀의 얼굴을 봤을 때 아귀는 시선을 아래로 깔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짝귀가 가르쳐준 기술을 쓸땐 상대의 눈을 보지 마라 라는 걸 바로 아귀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고니는 아귀가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걸 직감하지만 전혀 그걸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어떤 기술 썼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탈하게 웃죠. 그리고는 판돈을 올리지 않고 계속 먼저 죽기 시작합니다. 아귀가 판돈을 4억에서 2천까지 낮췄는데도 고니는 거기에 어울려 주지 않고 계속 먼저 죽습니다. 고니가 승부를 회피하는 거고 아귀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죽는 것하고 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에 아귀는 호구사장을 빼놓고 셋이서만 화투를 치하면서 화끈하게 하자고 말하죠. 그 분석글에서는 이 말, 화끈하게 하자, 이것이 자연빵을 하자, 즉 기술을 쓰지 말고 게임을 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을 쓰면서 안 쓰는 척 하는 거지만, 영화 초반에 평경장과 고니가 자연빵으로 승부를 하는 장면에서도 고니는 기술을 안 하는 척 하면서 밑장 빼기 기술을 썼죠. 그리고 평경장은 소리로만 그걸 알아챘고요. 다시 고니와 아귀의 싸움 장면으로 돌아와서, 자연빵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은 정마담이 이기는 장면, 즉 선을 잡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연빵인 척 하면서 계속 기술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고니가 처음 이기게 돼서 선을 잡게 됩니다. 아귀는 오늘 처음 이겼냐? 라면서 빈정거리죠. 고니는 자신이 아귀의 기술을 잡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아귀가 자신보다 기술이나 실력이 월등한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아귀를 잡으려고 합니다. 똑똑한 거죠. 선을 잡아야 쓸수 있는 기술을 밑장빼기를 써서 말이죠. 고니는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한 아귀가 자신이 쓴 밑장빼기 기술을 평경장처럼 단박에 알아챌 걸 역이용합니다. 아귀의 오만과 폭력성과 우월감을 이용한 거죠. 이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화투패, 즉 정마담에게 밑장빼기로 준 마지막 화투패가 사쿠라였잖아요. 가짜, 사기라는 뜻도 있지만, 부산에서 정마담을 처음 만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평경장과 고니가 벚꽃을 보면서, 사쿠라죠? 벚꽃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장면도 연상되더라고요. 여하튼 타짜들이 등장하는 영화인 만큼 영화에 나오는 어떤 도박판이든 이렇게 정교한 개연성을 갖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분석글처럼 그런 정교한 개연성을 갖고 다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각각의 도박판 장면을 보시면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시간대가 3개로 나누어지다가 이제 끝에 합쳐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뭐 2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시간대가 나눠져 있는 게좀 아쉬웠고요. 물론 뭐 복수 서사이기 때문에 사건의 시간순 나열이 중요하지 않고 관객들에게도 그렇게 큰 문제는 느껴지지 않았겠습니다만 말이죠. 또 하나는 화란이가 중요한 캐릭터인 건 맞지만 화란이와 고니, 세란이와 고강렬 이 커플의 분량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애정 관계를 만들려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요. 자, 기나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길게 쓰면 항상 조회수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여름 개봉작들의 평가가 시원찮아서 제가 개봉작들을 다안 봤거든요, 극장에서.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좀 보고 싶었는데, 극장에서.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보지 못했고. 여튼 뭐 계속 그래서 이제 트위스터나 행복의 나라 8월 중순쯤에 개봉하는데 그 영화들 개봉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극장에 안 가고 VOD로 출시되는 작품들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 피로사도 이제 VOD를 한번 보고 괜찮으면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듄도 봤었는데 역시 그 감독이랑 저는 이게 잘안 맞아요, 상성이. 저는 정말 안타깝게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액션 장면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트위스터나 행복의 나라 나오면 제가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늦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방송은 트위터와 블로그가 어디 있습니다. 지금 뭐 개점 휴업 상태이지만 여러분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쥐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음악 스트리밍 어플, 플로,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 어플들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편 들으시고,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그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